2022년 7월 26일 2시 13분. 이거는 7월 25일 월요일 이 영상이다. 월요일.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고 부담이 되는 날이었다. 왜냐하면 오후 5시에 지난 목요일 날 피드백을 받은 거를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되는 미팅을 통해 확인을 받는 날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해, 임마. 조용히 해. 그래, 임마. 그래서 오전에 재빨리 이제 동결건조 처리하고 무게 측정하고 이제 데이터 입력해서 교수님한테 이제 보고를 드렸는데 마우스 무게가 조금 예상과는 좀 달랐어. 달랐어.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 나는 가루 처리를 했고 막 했는데 또 거기서 그러니까 교수님도 당연히 궁금하신 거야. 왜 몸무게가 이렇지? 라고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여태까지 이제 하던 대로 쭉한 거거든. 그래서 나도 측정을 하면서 좀 의아해했지. 왜 늘었지? 이상하다. 내가 혹시 너무 건성으로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몸무게가 이게 제대로 측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입력을 한 건가 싶어가지고 다시 내려가서 무게 측정을 하도 똑같았어.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싶기는 했지. 근데 뭐잘 모르겠더라고. 나는 할수 있는 가능성은 다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진행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메일로 교수님 바쁘셔가지고 근데 답은 없으셨어. 답은 없으셨어. 여튼 그렇게 너 지나갔고 나는 이제 5시 미팅이 있으니까 처리했는데 오늘도 뗄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번 주가 내 마지막인가 뭐 이런 솔직히 이런 심정으로 미팅을 갔는데 다행히 괜찮았어. 뭐 내가 준비를 잘했다 솔직히 이건 아니고 또 이렇게 미팅을 한번 하다 보니 길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 잡고 계획 잡고 이때 확정을 짓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PCR 같은 걸 통해서 이제 한번 실험을 진행을 해봤는데 뭐 결론은 뭐 결과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조용히 임마. 왜? 그래서 지금 계속 해볼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도 역시 꽤 많이 바쁠 것 같고, 뭐 그렇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시인가 11시 정도인가 뭐 돌아와가지고, 이제 고양이들 밥 먼저 챙겨주고, 아직 내가 주문했던 사료가 안 와서 편의점에 가서 이제 간단하게 캔이랑 2 플러스 1 하는 캔이랑 뭐 이런 것들 챙겨가지고 이제 고양이들 다 챙겨줬고 우리 고양이도 챙겨줬고 운동 줄넘기 1000개 넘게 하고 푸쉬업 하고 또 누워서 스트레칭하고 샤워하고 밥 준비하고 영어 말하기 연습 파키스탄 쪽에 몬순이 엄청나게 폭우가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특히나 뭐 경제 수도라고 할수 있는 카라치라는 도시에는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특히나 거기는 이제 또그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 그 인프라 스트럭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특히나
특히나 그러고 있다. 특히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기후 위기지, 기후 위기. 그거 가지고 영어만을 연습했었고, 지금 이렇게 일기 영상 남기고 간단하게 밥 먹고 빨리 잠을 잘 생각. 아, 피곤하다. 그래도 며칠 전부터 그래도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입장에서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넘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체력 힘들기도 한데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뭐 솔직히 뭐 이거 했다고 뭐 체력이 늘었다 이런 거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좀 그렇다. 내일도 열심히 해봅시다. 내일도 할거 많다. 오늘 여기서 끝. 2022년 7월 26일 오전 2시 19분. 이거는 7월 25일 월요일 이 영상. 오늘 여기서 끝.